자, 이제 18쪽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 수요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게 다예요. 근데 이제 수요량 변화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18쪽에 수요량 변화를 보세요. 표의 왼쪽에 있죠. 이거는 이제 당의 재화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고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자, 그게 밑에 가격 효과라는 게 있죠. 그 가격 효과라는 게 우리 시험에 한 두세 번 출제됐어요. 근데 중요도가 낮은 것이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것은 아니고요. 지문을 차지하는 것으로 등장했거든요. 근데 그게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우리 시험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지금 수요량 변화를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이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서 이 가격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요량에서 이 수요량으로 바뀌죠.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바뀌잖아요. 요만큼이 뭐란 얘기예요? 이게 요만큼이 수요량 변화, 이게. 그죠? 길이로 나타냈을 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바뀌는 거.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이 이만큼 늘었다. 그러면 요만큼이 되는, 여기서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요만큼이 늘은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요량 변화의 크기거든요. 근데 수요량 변화를 가격 효과라 그래요. 가격 효과. 왜? 가격이 하락해서 또는 상승해서. 그래서 나타난 효과니까 가격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사람들이 이 대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하고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체제 가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대체제 가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대체제 가격이 변하는 것은 수요 변화잖아요. 새로이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대체제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 일부와 또 다른 일부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설명할 뿐인데, 다만 얘는 변하지 않았는데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대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얘 가격은 안 변했어요. 안 변했는데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한다?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내려가면 이쪽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가격이 내려가면 사과 수요량이 늘어나죠. 사과 가격이 내려가면 사과 수요량이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데 그 중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저쪽에 귤 먹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귤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귤 가격은 안 변했다고. 귤 가격은 안 변했는데 상대적으로 귤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귤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과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게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귤 안 먹고 이쪽으로 오는 효과가 생기겠죠. 맞나요? 그게 바로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저거 먹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효과. 이쪽 가격이 내려가서. 저쪽 가격은 안 변했어요. 저쪽 가격은 안 변했는데 이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효과를 얘기할 때는 늘 다른 재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갔으면 싼진 쪽으로 오는 거고, 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갔으면은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거고. 됐나요? 그렇게 나타나는 효과가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 그래요. 대체 효과.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소득 효과예요. 그러니까 요 수요량 변화의 일부는 대체 효과고 일부는 소득 효과다, 이렇게. 자, 그 소리는 저같이 사과를 늘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1년에 사과 예산이 50만 원 넘어요. 저 혼자만. 그러면 50만 원 잡아놨어, 예산을. 1년에 50만 원. 근데 사과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져. 그러면 예산을 2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럼 25만 원 굳었잖아. 이거는 내 월급이 바뀐 거예요. 내 월급 바뀐 거는 없어요. 근데
돈 25만 원 굳은 거. 원래보다 싸졌기 때문에 돈이 더 남았잖아요. 요거를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그래요.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실질 소득은 증가해. 그럼 아무래도 더 먹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더 굳은 25만 원 굳은 걸로 더 사 먹을 거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게 무슨 효과? 소득 효과라는 거죠. 네. 이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은 올라가는 거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득 효과를 표현할 때는 실질 소득 변화 효과, 이 실질 소득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명목 소득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명목 소득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 소득 이렇게 표현이 들어간다고요. 그다음에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변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상대 가격 변화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말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재화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과와 귤 말고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임대료가 올라가요. 또는 이제 뭐 아파트 가격, 집 가격이 올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주택 가격이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수요를 줄이겠죠. 수요를 줄이는 걸 두 가지로 한다고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 가격이 싸져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꼭 다른 재화가 꼭 주택의 대체 재만 생각하지 말고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진다 이렇게. 그럼 다른 재화를 더 구매하는 욕심이 생겨요. 그럼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수요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수요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요. 이거 우리나라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이런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어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특히 90년대 초반 마이카 붐이 그때 발생했어요. 마이카. 내 집, 내 차. 내 차. 그전에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일부만 갖고 있는 거였죠. 근데 이제 마이카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프라이드가 그때 나왔어요.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 프라이드, 좀 저렴한 자동차 나왔죠.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주택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제일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은 전세로 이렇게 해서 늘려가면서 집장만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였어요. 집장만.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기 전에 자동차를 사는 거는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집도 얻는 놈이 뭐 자동차를 이고 사나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했어요. 집 얻는 사람이 자동차 사는 거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집을 장만해 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월세 살다가 전세 한 칸짜리 전세 살다가 두 칸짜리로 늘려가지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집을 살 근처에 가면은 분양 받아가지고 이제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입주할 때까지 막 또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해서 집을 장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집 가격 올라가는 것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집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이게 매년 매년 돈을 모아봐야 이게 감당이 안 되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을 도저히 장만을 못하는 거죠. 이러다가는 자동차도 한번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상대적으로 뭐는 더 싼 거예요.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집 가격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 10대 살 돈으로 집을 한 채 샀는데 이제는 자동차 20대 살 돈으로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만큼 집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는 자동차 가격이 싼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도 없으면서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는데 돈 써버리면 집을 더 못 사지. 더 못 사잖아. 자동차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자동차 사버리면 더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면서 얘 수요량을 줄이죠. 지금 자동차 집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효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효과예요, 대체.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는 늘 대체 효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득 효과는 뭘까요? 소득 효과는 집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 벌은 소득으로는
점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집을 또 못 사.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변해서 다른 재화와 관련해서 하는 게 대체 효과. 그리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또는 실질 소득이 늘어서 그 재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게 소득 효과. 됐죠? 자, 이게 이제 수요량 변화에서는 그나마 시험에 출제된 건 요거 외에는 없어요. 자, 나머지 전부 다 수요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다 오른쪽 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죠. 정상재 열등재 해서 그 첫 번째 정상재는 소득 변화와 수요 변화가 비례 관계. 열등재는 소득 변화와 수요 변화가 반비례 관계. 이렇게 해서 다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대체재 보완재 가격 변화에 따른 대상재 수요 변화 해서 대체재에서는 첫 번째 대체재 가격 변화와 대가죠. 대체재의 대 가격 변화의 가 그리고 맨 끝에 비례 관계 대가비죠. 대가비.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는 비례. 그다음에 주의할 것은 대체재 수요 변화와 할 때 대체재의 대 수요 변화의 수 맨 끝에 반비례 관계 반 대수 반이죠. 대체재 수요가 나올 때는 반비례 관계. 자, 여기서 요거죠. 요거 아까 이거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 증가 이게 비례죠. 대가비. 여기 대체재 수요가 감소하면 내가 살펴보는 수요는 증가한다. 이거는 반비례 대수 반. 됐죠? 그다음에 이제 보완재 가격 그 니은이 보완재 가격 변화와 대상재와 수요 변화는 반비례 관계. 보완재 가격이 나올 때는 보완재 가격이 상승할 때는 소주 가격 올라가면은 컨디션 수요 줄어든다고요. 맞죠? 부동산에서는 보완재가 없어요.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에서는 보완재가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에서 보완재 있나요? 없어요. 빌라의 대체재 아파트 이건 대체재는 있어요. 부동산에 보완재는 없어요. 근데 시험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데 부동산의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부동산의 보완재가 뭐가 있지 생각하다 보면 시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부동산의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의 보완재를 생각하지 말고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보가 반 해서 내가 살펴보는 수요 감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에는 보완재 없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보가 반 이렇게 하라고. 다음에 마지막 주의할 것은 보완재 수요 변화와 대상재 수요 변화는 비례. 이건 보수비죠. 보완재의 보 수요 변화의 수 비례관계 비. 자, 그럼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당일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에서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급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수요가 이제 할 게 많은 거고요. 공급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공급에서도 이제 공급량 있고요. 공급량.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급 결정 요인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공급 결정 요인에 그 재화의 가격이 있고요. 그 재화의 가격 외에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이 없어요. 여기 생산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다르죠. 그리고 어차피 가격 상승 예상 또는 가격 하락 예상 기대죠. 기대 이거는 똑같아요. 앞에서 했죠. 이거는 공급자들도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외에는 뒤에 게 여기 이제 중요도가 낮은데요. 생산면에서 관련재 가격이 있어요. 생산면에서 관련재 가격. 이건 경제학에서는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학개론에서 이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실전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요도의 강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수요면에서 대체재 보완재와 생산면에서 대체재 보완재는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 수요면에서는 귤을 먹을래 사과를 먹을래 대체관계 있잖아요. 근데 농민한테 귤 생산할래요 사과 생산할래요 하면은 대체관계에 있지가 않습니다. 기후가 다른데 이게 생산에서 대체가 안 돼요. 기후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생산 시설로 어떤 생산 시설로 이거 생산할래 저거 생산할래 이거는 대체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산 요소 가지고 이거 생산하는 대신에 저거 생산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생산 면에서 대체 관계가 아니에요. 보완제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면에서 보완제는 커피와 설탕 이거 보완제 맞죠? 보완제 그 수요 면에서는 근데 생산 면에서의 보완제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같은 생산 설비에서 생산이 돼야 돼요. 같은 생산 설비에서 생산이 돼야 생산에서 보완제예요. 근데 커피와 설탕이 같은 생산 설비에서 나와요? 같은 생산 설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프린터기와 잉크 수요 면에서는 보완제죠. 같은 생산 설비에서 프린터기도 나오고 잉크도 나오나요? 이거는 생산 면에서의 보완제는 아니거든요. 생산 면에서의 보완제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두부하고 콩비지. 두부 생산하는 과정에서 콩비지가 생산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소고기하고 소가죽. 소가죽만 베낄 수는 없잖아요. 소고기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죽이 생산이 되는 거지. 또 뭐가 있을까? 생산 면에서 보완제. 휘발유 종류 같은 생산 자료에 원유를 정리하면 그렇게 되겠죠. 또 마늘 쫑하고 마늘 쫑 뜯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마늘 생산되죠. 그렇게 따지면 들깨하고 깻잎하고 깻잎 뜯어 먹고 들깨도 이제 먹고 그런 게 생산 면에서의 보완제예요. 생산할 때 같은 공정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어야 그게 보완제예요. 뭔지 아시겠죠? 소비 면에서의 보완제와 생산 면에서의 보완제는 달라요. 아무리 들깻잎하고 들깨가 같이 생산된다 해서 깻잎 먹을 때마다 들깨 먹는 거 아니잖아요. 수요 면에서는 이게 보완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거든. 다른데 그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모의고사에서 막 출제를 하는 거예요. 중요도가 낮아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이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한 번 정도 설명드리는 한 번 혹시나 싶으니까 단독 가격이 올라가면은 빌라 수요가 어떻게 돼요? 단독 가격이 올라가면 빌라 수요가 증가하죠. 아까 대체관계 있는 거는 저쪽 가격 올라가면 빨리 저리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단독 가격 올라가면 빌라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건축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요. 건축업자 이걸 빌라 단독 지을까? 빌라 지을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독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돈이 돼요? 단독이 돈이 되지. 그럼 단독 가격이 올라가면은 단독을 더 짓겠죠. 그러면서 빌라 공급은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이거는 공급자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수요일 때는 어떻게 방향이 같은 방향인데 공급일 때는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대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비 했잖아요. 대가비.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수요잖아. 수요. 수요 면에서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증가하는데 생산 면에서 이 말이 나오면은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은 반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도는 낮으니까 이거는 혹시라도 나오면은 수요 면하고는 반대로 돌린다. 항상 뭐를 적어놓고 대가비 요거를 중요하게 적어놓고 이건 수요니까 이건 중요하고 그러니까 혹시 생산면에서 대체재 가격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한다. 아직 실전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중요도는 낮습니다. 그거 외에는 조심할 게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건 뭐예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은 공급량 변화, 요거, 왼쪽.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은 공급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수량 나타내고, 여기 가격 나타내는 것은 수요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자들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돈이 돼요, 안 돼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돈이 되죠? 공급량을 어떻게? 늘리죠,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 끝점들을 연결해서 이으면 이게 공급 곡선이고 이
점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화를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점의 변화, 무슨 변화? 공급량 변화. 이렇게. 근데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세로 선을 그려야죠.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이게 이때 위에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근데 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기술이 향상되면은 항상 공급은 증가해요. 기술이 퇴화하면 항상 공급이 감소고. 그러니까 이건 헷갈리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항상 공급은 감소. 생산 요소 가격이 내려가면 항상 공급이 증가. 예외 상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헷갈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죠. 아까 공급자들은 가격 상승 예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자들은 가격 상승 예상하면은 공급이 감소한다. 네, 예, 이 가격 하락 예상하면은 공급이 증가한다. 됐나요? 자, 그럼 끝난 거.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다만 이제 오른쪽에 21쪽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두 번째 예, 그래프 있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으로 돼 있죠. 그거는 부증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으로 돼 있죠. 요거는 용도 다양성 때문이죠. 자, 그렇게 적어 놓으면 되죠.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공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밑에 저량 공급, 유량 공급 이렇게 돼 있죠. 저량 공급은 단기, 유량 공급은 장기 이렇게 돼 있죠. 저량의 개념이 뭐였어요? 시점이잖아요. 일정 시점에서는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일정 시점에서는 수량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기간을 주면은 그 수량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기 유량 이렇게. 단기 저량, 장기 유량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20 이쪽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의 특징은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돼요. 읽어보셔도 되고 균형의 결정 및 이동요. 자, 이제 균형 결정과 이동 두 번째 주제죠. 자, 균형의 결정과 이동은 자 지금 이제 수요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을 공부를 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수요량이 얼마만큼 공급량이 얼마만큼 측정을 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되면은 균형이에요? 똑같으면은 균형이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으면 균형이에요. 자, 요거는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나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요 지점이 수요 곡선의 요 수요 할인량, 이 가격 수준에서 공급 곡선의 요 수량, 공급량이죠. 그러니까 공급 수량과 수요 수량이 어때요? 똑같죠, 길이가. 이게 균형이죠.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태라면 어떻게 돼요? 공급 수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수요 수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수량이 누가 더 많아요? 공급 수량이 더 많죠. 그럼 이게 뭐예요? 초과 공급이라는 거죠. 초과 공급이라면 이제 물건을 팔라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가 나타나겠죠. 점의 변화가. 점의 변화가 나타나요.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 감소. 점의 변화, 수요량 증가. 그래서 이 균형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가 나타나. 이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반대로 여기에서도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수요 곡선의 수요 수량은 여기, 공급 곡선의 공급 수량은 여기.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일 땐 가격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죠. 자,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 감소가 나타나요. 점의 변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량 증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이 결정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이제 불균형 상태. 불균형 상태에서는 가격의 작용으로, 균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일단 균형이 달성이 되면, 균형이 달성되면은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이 균형은 유지돼요. 그 다른 요인이라는 게 뭐예요? 가격 외의 요인, 가격 외의 요인.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게 되면은 이제 균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균형이 변한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공급 곡선이 이동하거나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오른쪽 이동. 그러면 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수요 감소. 이렇게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공급 증가. 이게 새로운 균형점이에요. 공급 감소하면 이게 새로운 균형점.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만 이동할 때는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는 수요 곡선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여기 오른쪽이고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 경우. 그래서 수요가 증가, 수요가 감소. 공급이 증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 모두 8가지 중에 1, 2, 3, 4를 먼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있죠. 8가지 경우 처음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꼭 공부가 아니라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무대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조용하던 곳에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무대가 더 북적거려지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당연히 늘어나죠. 중개사무소가 매달 매달 한 10건 정도 체결하던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지난달에도 10건, 이번 달에도 10건 하다가 뭔 이제 계획이 발표됐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서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체결 건수가 더 많아지겠죠. 이 시장이라는 무대는 사람이 더 북적거려질수록 거래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수요자들이 늘어나든 공급자들이 늘어나든 발걸음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중개사무소는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든 이쪽이든 증가라고 하면은 거래량은 다 증가하는 거예요. 균형 거래량은. 다만 수요자들이 증가할 때는 가격은 올라가지만 공급자들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내려간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반대로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요가 감소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사람들이 발 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발 빼면 찾는 발걸음을 줄이면 거래는 안 되는 거죠. 그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뭐 따라가면 돼요? 이거 따라가면 돼요. 이거 따라. 화살표는 이런데 우리 말로 할 때 수요 증가, 증가란 말 나왔잖아요. 수요 증가면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하면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이거 단어가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맞죠? 공급 감소하면 거래량 감소, 균형 거래량, 균형자를 생략한 거예요, 지금. 됐죠? 근데 수요의 경우는 어때요?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 증가하면서 가격도 다 올라가서 이 방향이 전부 다 일치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 줄면서 가격도 내려가서 일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일치하죠. 네, 가격이 선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1, 2, 3, 4는 별로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려워요. 1, 2, 3, 4는. 그죠? 5, 6, 7, 8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데 5, 6, 7, 8은 둘 모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도 증가하는. 그래서 요 5번의 위치는 여기가 돼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그래프로 나타내지 않고도 알 수는 있으니까 그거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거 둘 다 동시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어떤 얘기예요? 수요자들도 공급자들도 시장에 더 들어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중개사무소로 치면은 물건을 좀 사주세요 하는 사람도 더 오고 물건을 좀 팔아주세요 하는 사람도 더 들어오면은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땡큐죠.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 찾는 사람도 물건 사려는 사람도 더 늘어나고 물건을 내놓는 사람도 더 늘어나기는 하는데 물건을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면 가격은 올라가게 될 거고 물건을 찾는 사람은 조금 더 찾는데 팔아달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내놓으면 가격은 내려갈 거고 똑같은 정도로 내놓으면 가격은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더 크다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더 큰지 저쪽이 더 큰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뭐 저쪽이 더 크다, 수요 증가가 더 크다 이러면은 작은 쪽을 지우고 큰 쪽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큰 쪽만 본다는 거는 뭐를 보란 얘기예요? 1번을 보란 얘기죠. 수요 증가만 보라.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 증가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죠. 자, 이러면은 우리는 이거 보고 거래량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보고. 근데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면 거래량이 증가할지 거래량이 감소할지 요거 가지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요거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반드시 알 수 있어요? 가격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1번과 4번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 알려주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자,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자, 아까 예상했었죠, 예상. 아까 예상했잖아요. 여기 모든 경제 주체가 누굴까요? 수요자, 공급자예요. 예,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공급자를 말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 정부를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모든 경제 주체면은 이제 수요 공급자 이렇게. 자,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 증가죠.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하면 공급 감소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6번이에요, 6번.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가격 상승에 예상한다. 그러면 6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수요자들은 어떻게 한다?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여 내놨던 사람 거둬 누린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에서 두 경제 주체가 다 동시에 움직인다고요. 아까 소득은 수요만 영향 미치죠. 소득은 수요에만 영향 미쳐요. 인구도 수요에만 영향 미치죠. 생산 기술 수준은 공급에만 영향 미쳐요. 생산 요소 가격도 공급에만 영향 미치죠. 근데 요 예상은 양쪽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고 균형 가격은 올라간다. 이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어떻게 했어요? 상승 예상할 때 사람들의 지금 행동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공급이 줄었는데 나중 공급은 늘어나죠. 나중에는 이제 올라갔을 때는 공급을 늘리지만 지금 공급은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가격이 언제 올라간다? 지금 올라간다. 이 소리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예상할까라고 행동했는 것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야. 이 심리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어요. 멀쩡하던 경제가 심리 효과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심리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이지만 경제학에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때 self-fulfilling prophecy 이렇게 해요. 자기 충족적 예언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하면 실제로 되는 거. 그런 거를 self-fulfilling prophecy 심리학 용어인데 이거 의학 실험에도 적용하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설사하는 사람들한테 밀가루 덩어리를 먹이죠. 설사약이라고. 설사약이라고 밀가루 덩어리를 먹이는데 근데도 30% 정도는 먹는 데잖아요. 설사가. 그 심리효과가 그 양리작용을 반응시키는 거죠. 긍정적인 어떤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강조하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변화가 큰 결과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제 고향은 소백산맥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소백산을 많이 올라갔었어요. 예, 비 올 때도 올라가고 눈 올 때도 올라가고. 예, 나중에 겨울에 눈 왔을 때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끝내줍니다. 설경이 끝내줘요. 예, 근데 그 여름에 이제 비 올 때도 올라갔었는데, 겨울비 맞으면서도 올라갔었네. 아무튼 겨울비 맞으면서도 올라갔었는데, 그 빗방울이 바람이 살짝 이쪽 저쪽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 살짝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낙동강으로 흘러서 남해로 흘러들고요. 살짝 저쪽으로 떨어지면은 한강으로 흘러들어서 서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약간의 그 차이가 능선을 따라 저쪽은 남한강으로 흘러가서 한강으로 가고 이쪽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니까 그 약간의 변화가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주 사소한 차이가 큰 변화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케이오스 이론이라고 혼돈 이론이라고 해서 그게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건데요. 버터플라이 나비.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나비 효과.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북경에서 나비가 팔락거리는 것이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비의 팔락거림이 태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주인공이 어떤 소녀를 만나면서 그 소녀와 이렇게 일생을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소녀를 만난 이후에 그 소녀를 만난 이후에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소녀가 큰 불행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을 입기 직전 상태로 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행동을 안 해. 그럼 다른 행동을 해. 그 다른 행동을 하면 자기가 반신불수가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 그 전으로. 그 전으로 돌아가면 또 누가 죽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다시 거꾸로 돌아가. 계속 그 불행한 일을 부닥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소녀를 아는 채 하면 안 돼. 소녀를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인연이야. 그 소녀를 아는 채 하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경로로 가도 다 불행한 일을 겪게 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그 영화의 마지막이 그 소녀를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알면 안 되는 인연인 거지. 아무튼 어떤 그 주인공이 사소한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커다란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심리효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다 될 거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나 시험에 합격할 거다 시험에 합격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시험에 합격할 거다 합격할 거다 주문만 내지 말고 실제로 행동을 해요. 행동을 실제로 아무튼 예상이에요. 예상. 예상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 말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죠. 자, 이때도 우리는 요거 보고서 거래량의 크기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고 하나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상태만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요게 가격은 반드시 하락하게 되죠. 2번, 3번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도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감소하면 이게 수요자들도 발 빼고 공급자들도 발 빼는 거죠. 중개사무소에 개미 한 마리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는 없는 거지. 다 줄어들면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누가 더 많이 줄어드느냐에 따라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변함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를 문제에서 알려줘야 되죠. 문제에서
수요 증가 폭보다 공급 감소 폭이 더 크면 작은 쪽 무시하고 큰 쪽만 보면 되죠. 부동호의 작은 쪽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큰 쪽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 감소는 몇 번? 4번으로 가라는 얘기죠. 4번으로 가면은 네, 균형 거래량이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네,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죠. 맞나요?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를 문제에서 알려주면은 어느 쪽만 봐라? 큰 쪽만 봐라, 큰 쪽만. 큰 쪽만.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보시면은 거기 23쪽에 그 표 밑에 기역 있잖아요. 표 밑에 기역.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모두 증가하더라도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A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돼 있죠? 그때는 뭐만 보라고? 수요 증가만 보라고. B에서는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잖아요. 그럼 뭐만 보라고? 공급 증가만 보라고.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꼴로 돼 있잖아요. 이꼴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이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어디 있어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디귿에 있죠? 디귿의 C를 보세요. 디귿의 C를 보면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폭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균형량이 변화 없으면서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가격 하락은 그대로 있으면서 뭐 얘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균형량이 변화 없다, 변화 없다. 알 수 없다를 뭐로 바꾸면 된다? 변화 없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얘는 거래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거래량을 늘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요 이꼴이란 얘기는 거래량을 줄인 만큼 얘가 거래량을 늘렸기 때문에 예, 처음 거래량과 변화가 없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당연히 줄지만 얘는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얘는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변화가 같다는 얘기는 얘가 가격을 낮춘 만큼 얘는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격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균형의 결정 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확인하시고 24쪽에 괄호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괄호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1번부터 오늘 문제 프린트물 저기 뒤에 없으신 분은 저기 뒤에 있는 프린트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1번에 다음은 어떤 지역의 아파트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S는 공급 곡선이고요. 지금 D0가 D1으로 가는 것은 수요 감소죠. 그러면 수요 감소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1번에 건설 산업 생산성이 악화가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공급 감소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다음에 수요자의 소득 증가예요. 요거는 수요 증가. 자, 방금 수요 증가라고 대답하신 분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소득이 증가했네. 혹시 얘가 열등자라는 함정은 넘는가? 열등자라는 함정이 없네. 그러면 정상재네. 그래서 수요가 증가네. 이렇게 해서 수요 증가했어요. 그냥 무심코 수요 증가했어요. 무심코 수요 증가했죠. 그러면 이제 반쪽만 맞춘 거예요. 예, 그러면 열등제라고 괄호 속에 함정을 넣었으면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소득이란 말이 나올 때는 항상 머릿속에 열등제일 수 있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소득 증가라고 무조건 수요 증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득 증가일 때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열등제일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정상재 열등제를 같이 생각해야 돼. 우리 실전에서는 그렇게 함정 만든 적이 없는데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자주 만들어요. 모의고사에서 안 틀리려면 실전에서는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실전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조심해야 돼. 2번. 그다음에 보안제 가격 하락 나왔죠. 보가 나왔죠. 보안제 가격. 보가잖아요. 보가. 보가. 반. 보안제 가격 하락이잖아요. 하락이니까 나는 위로 그래야죠. 반대니까. 수요 증가. 이건 아니고.
대체주택 수요 증가, 대수 나왔죠, 대수. 대체주택 수, 대수반이잖아요. 근데 대체주택 수요 증가니까 나는 밑으로 그래야 되죠. 이거 정답이죠. 대수반이니까 대체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내가 그려야 되는 재화수요 감소, 대수반. 반대로. 됐나요? 맞지 않아요. 이게 이 공식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갑이, 보가반, 대수반. 이걸 익숙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 건축 자재 가격 하락. 이거는 공급 증가잖아요. 건축 자재가 생산 요소가 하락이니까. 그래서 정답 4번. 다음에 2번에 다음은 부동산 수요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수요 결정 요인이란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당해 재화의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 기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맞죠? 수요 결정 요인이 늘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번에 자가주택을 소비하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수요하는 대가인 임대료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주택 매수 자금의 기회비용만큼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셈이 되고 이때의 임대료를 귀속 임대료라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중요도는 낮은데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임대료 내는 거는 없죠. 근데 그 매수 자금의 기회비용만큼을 임대료 지불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임대료를 귀속 임대료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3번.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가 있지만 수요의 변화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가 없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모두 다 이제 수요 결정이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에 파생수요란 생산 요소로서의 수요이며 보는 수요란 소비재로서의 수요를 말한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 파생수요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그 파생수요에다가 빵집 밀가루 수요를 써놔 보세요. 빵집 밀가루 수요. 보는 수요는 가정집의 밀가루 수요예요. 빵집의 밀가루 수요는 빵이 많이 팔리면 빵집 밀가루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빵이 잘 안 팔리면 빵집 밀가루 수요가 줄어들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빵 수요에 파생된다 이런 뜻이에요. 빵 수요에 파생된다. 그래서 생산 요소 수요를 파생 수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는 수요는 원래 의미의 수요 됐고요. 그다음에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의 반비례 관계를 의미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은 균형 가격 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균형 상태에서 당해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만을 이동시키든지 또는 양자 모두를 이동시키기도 한다. 맞나요? 아까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은 양쪽 다 이동시키죠. 근데 소득은 수요만 이동시키고 생산 기술 이런 거는 공급만 이동시키죠. 다음에 2번 대체 관계 있는 두 재화 중 한 재화 가격 하락이에요. 이 소리 뭔 소리요? 대체재 가격 하락이라는 소리하고 같은 소리죠. 그럼 대가 비잖아요. 자, 대가 비 여기 하락이니까 감소죠. 감소. 같은 밑으로 해야 됩니다. 수요 감소.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틀렸어요. 2번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치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소득 증가는 자, 소득 나왔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정상재, 1등재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새 또 까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 정상재, 1등재 다 생각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나왔죠. 일반적으로 이 소리는 정상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 증가니까 수요 증가 맞죠? 수요 증가면은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수요는 다 위로 위로 증가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해요.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은 뭐예요? 공급 감소죠. 공급 감소면 4번입니다. 4번. 그럼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맞죠? 그다음에 열등제의 경우 했어요. 열등제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소득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 감소는 2번이에요. 2번. 수요 감소니까 다 밑으로. 균형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밑으로 밑으로. 맞나요? 자, 그럼 됐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4번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균형 상태가 지속된다. 균형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균형량이 증가하기 위한 요인 변화는 어느 것인가? 이문 소리요. 수요 증가를 찾으란 얘기죠. 균형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수요 증가밖에 없어요. 수요 증가 찾으세요, 이 뜻이라고. 문제의 뜻이. 그럼 뭐예요? 1번이 지금 끝났지. 맞잖아요. 아,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도 증가하잖아. 공급도 증가하잖아. 2번은 수요 증가, 5번이요, 5번. 2번 지문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니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지. 맞나요? 수요 증가만 찾아라니, 수요 증가. 수요 증가만 찾아야 이 2번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더 확실한 거 해야 돼, 사실은. 혹시라도 이자율 하락이 있어도 지금 1번이 인구 증가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확실한 걸 해야죠. 예, 다음에, 자, 5번은 탄력성이니까 남겨놓고요. 6번을 보세요, 6번.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P는 1000-QD, 공급 함수는 P는 200+QS다. 균형 가격을 묻고 있죠. 균형 가격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면은 이제 균형, 요거 찾는 거죠, 요거. 이게 P고 이게 Q예요. 예, 여기가 수량, 여기가 가격이니까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거를. 예, 근데 이게 P는 1000-QD, P는 200+QS,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균형 상태에서는 이게 같은 거죠. 예,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1000-Q는 어떻게? 200+Q 넣으면 되죠. 균형 상태에서 여기 1000-Q도 P, 200+Q도 P니까. 이렇게 똑같이 넣으면은 숫자는 숫자끼리. 이제 200이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Q가 넘어가면 플러스 2Q가 되고, Q는 몇? Q는 400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400 치면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400 하면 틀리는 거예요. 가격을 계산하는 거야, 가격. 끝까지 내가 지금 계산한 게 이게 문제에서 묻는 걸 계산한 건지를 확인해야죠. 맞출 수 있었는데. 맞출 수 있었는데. 끝까지 확인해야 돼, 계산 문제는. 아시겠죠? 이렇게 자꾸 실수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00이죠. 그러니까 반복된 실수는 결국 실력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믿으시고, 결국 실력이 향상됩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실전에서 이렇게 하면 더 골치 아픈 거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탄력성이에요. 이제 세 번째 탄력성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